네, 그게 제가 언니랑 같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독님이랑 대화 나누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좋아하는 여배우 누구냐고 감독님이 여쭤보셨었어요. 네, 그때 제가 민희 언니한테 푹 빠져가지고 한참 언니 작품들 막 몰아보고 있을 때가 그때가 그래가지고 아 주저앉고 언니랑 아 선배님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아 감독님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예, 언니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고 네, 즐거웠습니다. 제가 역할이 한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가씨랑 많이 붙어있는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언니가 그냥 현장에 그냥 같이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아가씨랑 의상 맞추셨나요? 예, 커플룩입니다. 김태리안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처음 만나고 하는데 워낙에 신인답지 않게 그냥 좀 침착하고 잘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이 친구가 되게 귀여웠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항상 이렇게 큰 커피나 티나 물을 이만큼씩 들고 항상 다니는데 저한테 그냥 그 빨대를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더라고요. 본인이 먹던 거예요? 먹던 거를. 정말 순수하네요. 테리 씨. 되게 귀엽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너무 신인답지 않게 현장에서도 잘하고 굉장히 당차고 솔직하고 제가 도와준 건 진짜 별로 없어요. 너무 잘했고 네, 전 너무 고마워요.